동서울 톨게이트 중국에 존재하지 않고 위를 not exist in China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 존재는 오케이, 뒤는 어떻게 알아? 하여튼 게임은 이벤이기 때문에 거의 긍지는 긍지요. 물론 FT 기사를 좀 보면 내용 자체도 뭐 거의 빠꾸가 없어요. 중국은 주거용 부동산에서 엄청난 버블을 일으켰다. 중국의 보여준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 30년 전 도쿄와 오사카에서 벌어진 일과 거의 똑같다. 더 뉴 재팬이다. 그러면서 거의 기원제를 올렸어. 이 정도면은 거의 기원제지. 거의 기원제. 하늘에 대해서 제일 올리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제작금입니다. 기사가 중국 경제학자들은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고